안녕하세요, 트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바디빌딩 탑5를 예상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맨즈 오픈 바디빌더 탑6까지를 예상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보디빌딩의 오랜 팬들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야말로 가장 아쉬운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위와 2위를 각각 기록한 숀 로든과 피리스가 부재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확실히 그 관심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는 다릅니다. 피리스가 2년간의 공백 끝에 복귀를 한다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진진한 미스터 올림피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출전하지 않았던 빅라미가 스페셜 인비테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다시 한번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추가로 만 51세의 덱스덱슨의 은퇴 무대가 될 것입니다. 맨즈 오픈 보디빌딩이야말로 212 바디빌딩보다 훨씬 더 심사숙고한 끝에 예상 순위를 정했습니다. 롤리윙클라는 기존의 오픈 바디빌더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지닌 바디빌더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다이어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데요. 롤리윙클라의 2020년 시즌 첫 번째 피지크 업데이트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매스감으로 상대방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의 주무기였다면 롤리윙클라는 이번에 전략을 달리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무래도 사이즈보다는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춰서 무대에 오를 것이라는 암시를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롤리윙클라는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 시 반대쪽 손으로 마주잡기가 힘들 정도로 거대한 팔을 지닌 바디빌더인데요. 이번 피지크 업데이트 때는 반대쪽 손으로 마주잡는 모습을 올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롤리윙클라가 100% 완성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분명히 위험한 잠재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숀 로든과 피리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을 앞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리윙클라를 6위로 예상한 이유는 롤리윙클라의 컨디셔닝 기복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작아진 롤리윙클라가 과연 거대한 사이즈의 선수들과 나란히 하였을 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5위입니다. 하디 추판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까지 한 하디 추판을 어떻게 5위로 배치할 수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보면서 하디 추판이 브랜든 커리나 윌리엄 보낙이 가진 근육에 터질 듯한 볼륨감을 지닌 선수가 아니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하디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질감과 다이어트의 강도는 미스터 올림피아 선수들을 통틀어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피리스뿐만 아니라 빅람이라는 거대한 사이즈의 바디빌더가 복귀를 합니다. 물론 212 바디빌딩에서 전향을 한 다음 맨즈 오픈 보디빌딩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데뷔전을 치룬 하디 추판이 롤리 윙클라나 덱스터 잭슨을 이긴 일은 정말 대단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덱스터 잭슨은 분명히 기량이 노쇠하였고 롤리 윙클라의 경우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다이어트의 수준이 탑레벨의 선수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00%의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가져올 하디 추판이 윌리엄 보나기나 브랜든 커리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욱더 큰 사이즈인 빅라미와 나란히 하였을 때 과연 빅라미란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는 큰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하디 추판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예상하고 있는 빅라미는 하디 추판보다 10cm가량이 크며 몸무게는 30kg 이상 더 많이 나가는 바디빌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4위는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빅라미와 덱스터 잭슨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윌리엄 보낙입니다. 윌리엄 보낙은 5년 전부터 서서히 본인의 입지를 다져가더니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선 2위, 아놀드 클래식을 두 번이나 우승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보낙이 계속해서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사이즈가 크고 프레임이 큰 바디빌더들이 제 몫을 해내지 못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아마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라는 숙제를 모두 다 해결한 롤리 윙클라는 윌리엄 보낙을 제치고 3위라는 성적을 기록합니다. 반면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빅라미는 윌리엄 보낙에게도 밀리고 브랜든 커리에게까지 밀리면서 6위를 기록합니다. 그 말인 즉 윌리엄 보낙보다 프레임이 크고 키가 큰 바디빌더들이 윌리엄 보낙과 동일한 수준의 다이어트를 가져올 수 있다면 윌리엄 보낙에게는 정말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탑3의 선수들 모두 윌리엄 보낙보다 더욱더 키가 크고 프레임이 넓은 바디빌더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특정한 상황이 주어진 바디빌더들은 칼을 갈고 무대에 오를 것이고 윌리엄 보낙에게는 100% 컨디셔닝을 가져온 프레임이 더 큰 바디빌더들이 버거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예상순위 3위는 바로 빅라미입니다. 제가 빅라미를 탑3에 위치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빅라미에 대한 호평과 비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빅라미는 2020년 상반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채드 니클스와 함께하였지만
덱서 잭슨과 윌리엄 보낙 모두에게 밀리면서 3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또한 유러피안 프로를 준비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국이 되지 않아 출전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2019년에 이어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주어진 스페셜 인비테이션은 더욱더 절박한 상황에서 받은 한 줄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라미는 그동안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바디빌더입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그가 만회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드 니클스 외에 운동과 포징을 담당해줄 데니스 제임스가 빅라미를 다시 한번 맡게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2013년과 2014년 시즌을 빅라미와 함께했던 코치로 빅라미가 가장 좋은 쉐입을 지녔을 때의 코치였습니다. 현재 빅라미는 미국에 도착해 있는 상태고 데니스 제임스와 바로 훈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빅라미는 그동안 현존하는 모든 코치들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코치들과 함께 일을 해왔지만 그의 베스트 컨디셔닝을 가져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빅라미의 초창기 시즌을 함께했던 데니스 제임스와 빅라미의 재결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데니스 제임스가 빅라미의 초창기 시절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코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의해서 빅라미와 데니스 제임스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데니스 제임스는 그 이후에도 빅라미에 대해서 전혀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향적인 부분은 채드 니클스가 계속해서 담당할 예정이지만 데니스 제임스는 빅라미의 문제점에 대해서 포징을 가장 크게 언급하였습니다. 빅라미가 채드와 함께 100%의 컨디셔닝을 가져오고 데니스와 함께 포징을 완벽하게 수정해낸다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생각하는 2위는 브랜든 커리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하면서 사실상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피리스의 복귀로 인해서 브랜든 커리가 1위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든 커리는 역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중 가장 쉐입이 좋은 바디빌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과 매스감, 동시에 심미성을 지닌 바디빌더입니다. 물론 브랜든 커리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으로서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든 커리가 가져왔던 역대급의 다이어트 수준입니다. 2019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브랜든 커리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다이어트의 강도를 가져왔지만 지금 보시는 좌측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16년 미스터 올림피아 피리스의 후면 모습입니다. 피리스의 베스트 컨디셔닝은 둔부와 햄스트링의 모양부터가 브랜든 커리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피리스가 약점을 노출했을 때 승리를 쟁취해온 숄노든 역시 피리스와 대적할 수 있을 만한 둔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브랜든 커리는 2016년 미스터 올림피아 때까지만 해도 최하위 순위를 받았던 바디빌더입니다. 서서히 사이즈를 증량해 나가면서 본인의 포텐셜을 터뜨린 브랜든 커리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최약체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6명의 선수 중 최고의 모습이었고 브랜든 커리의 승리에는 전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브랜든 커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바디빌더이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더욱더 커진 사이즈와 다이어트의 강도를 더 높여 나타날 것입니다. 쉐입적으로 피리스보다 월등히 앞서는 브랜든 커리가 피리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볼륨감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바디빌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를 경쟁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피리스가 보여줄 수 있는 다이어트의 강도를 브랜든 커리가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피리스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피리스에게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상 속의 모습은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파이널에서 숄노든이 피리스의 배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피리스는 2017년에도 지적을 받아오던 복부 팽창에 대해서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고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했고 결국은 숄노든에게 샌도우 트로피를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피리스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복귀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0년 복귀 무대를 준비하면서 별다른 피지크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피리스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복귀를 예견한 피리스가 정신적으로도 물론 완벽한 케어가 되었지만 육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예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리스는 명실상부 최고의 바디빌더이고 역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바디빌더입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가 패배했던 메인 원인은 그의 복부 팽창이었습니다. 피리스는 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바디빌더입니다. 2014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복부팽창 논란이 있었고 피리스는 2015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정말 타이트한 복부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2년 만에 복귀한 피리스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벽한 준비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리스가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다시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브랜든 커리가 충분히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피리스가 전성기 최고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량들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맨즈 오픈 보디빌딩 부문 탑6를 예상했던 트포이였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클래식 피지크 탑5 예상 순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